여자들 얘기여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었어. 롯데 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고요. 내가 되게 잘하는 부분이야, 잘할 수 있는 부분이야, 이런 확신이 좀 있었고요.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밥 차려줬어. 아들 낳았지? 미안, 죄송해. 아니야. 화장실 갔다 와. 다시 갈까? 안 좋고 안 좋네. 네가 한숨을 쉬어서 한숨을 쉬어서. 그 둘의 호흡이 너무 좋았어요. 우리 누나가 저를 너무 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연기 자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조민수 씨하고 13년 만에 연인 사이로 나와서 긴장도 되고 가슴이 뛰는 상태에서 초점을 맞춰서. 네, 저는 문소리 씨 옛날 바카사탕 팬이었었어요. 바탕 화면에 문소리 씨 사진이 있었던 시절도 있었고요. 그 디테일이 워낙에 강한 배우라서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. 호흡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 잘 맞았고요. 진짜 친구하고 같이 찍는 그런 기분이었어요. 맨 처음에는 좀 견제를 했겠죠. 근데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다 프로들이어서 너무너무 잘 융화가 된 거죠. 세 커플의 얘기다 보니까 각 커플들이 되게 경쟁적으로 현장에 임하게 됐다고 할까요? 진짜 커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친해졌어요. 진짜 꼬리 다칠 것 같아. 자, 비아그라 새 거 하나 주시고요. 새 거 하나 주세요. 이거 이거 우리 병훈 기사님 필요하다니까 드리고. 액션. 생일 축하합니다. 오케이.